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미 상공부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게 3년치 매출, 고객 정보, 재고 현황 등 26개 품목을 오늘 2시까지 다 제출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임박해서 제출을 했다라고 나오던데 저는 이걸 보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또 대단히 우려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실은 여기 미국이 요구하는 정보는 기업에서는 기업 비밀 사항으로 유지를 하고 대외에 공포를 안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업체들도 이걸 공개하기를 꺼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게 생각을 하고 안보실을 포함해서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묘사는 오늘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그 제출한 내용은 기업이 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협력 필요성하고 또 민감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기업이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기업의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게 민감한 정보는 기업이 알아서 제가 보기에는 제출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또 선별해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제가 주관하는 회의인데요. 예.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이 문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정보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었고요. 정부로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사항들을 중점 논의를 했고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지만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통상교섭본부장도 미측 파트너에게 꾸준히 기업의 우려도 전달을 했고요. 또 협조적인 내용에 대한 긴밀한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도체에 관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빠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는 하되 기업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우려를 전달해서 미측도 충분히 그런 상황에서는 이해를 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많이 측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 산업의 쌀, 반도체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나 우주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기술, 국가 핵심 전략 기술들은 이제는 경제 안보 차원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네.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단순히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안보라든가 국가 안보라든가 또는 아주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아주 최대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상반기에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본 의원도 여기에 구성위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호하고 할 것인가를 했었고 이번에 당론으로 국가 핵심 전략산업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네. 네, 네. 이 국가 핵심 전략산업 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 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가 핵심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 법 안에는 여러 가지 핵심 전략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 세제적 지원 방안을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에 입각해서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